정기국회를 의도적으로 패싱하려는 시도를 그만둡니다.
정기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화의 장치라는 점을 말씀드릴 줄 아십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 문재인 정책 실패와 국정운영의 난맥성을 감시하고 지적해야 하는 정기국회를 온통 남북관계 이슈로 덮어버리고자 했으면 반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남북관계 이슈가 중요한 만큼 문재인 정책의 실패와 문재인 경제 실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물론이고 대통령께서도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를 더 이상 당리당략에 활용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한 만큼 자유한국당 현재 예정되어 있는 정기국회 일정을 다시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에 가려 민족사적 대의가 빛을 발하지 못할 수도 안 될 것입니다. 민족사적 대의에 가려 정기국회가 거지부지 사라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있는 대정부 질문 일정이 대통령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겹쳐 있는 적어도 다음 주에 대정부 질문만이라도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장관 청문회도 대거 정문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국회의장들을 비롯해 각 당 대표단을 평양에 동행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평양 정상회담에 매몰돼 정기국회를 등한시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상회담 국면과 분리해서 정기국회 일정에 오히려 선도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고 국민이 정부를 하고자 하는 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대신 전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자리인 만큼 그 답변에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당사자 그 누구도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자리를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각 선수교체를 단행한 문재인 정부 대통령은 평양으로 총리는 블라디보스토크 아무리 국회를 회피하려 해도 문재인 정책 실패의 본질적 국민은 결코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아무리 뒤로 돌리고 화제를 아무리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정책 실패의 본질은 결코 덮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일방적인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이어서 평양 정상회담 연례를 이수는 요구하고 있지만 정권의 일방적인 비준동의 요구는 국회 본연의 논의 구조를 무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수행 요구 또한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회의 지위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문점 선언 자체가 상호 이행을 강제하는 국가 간 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여전히 이견이 엇갈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단지 선을 넘어 협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회에 비준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서 또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국회 비준 동의 절차는 본질적으로 국민적 동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밀어붙일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의 목표가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에 있는 만큼 지난 4월 이후 아무런 진전도 변화도 없는 상황을 두고 비준 동의를 일방적으로 서둘러 갈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의 평양 정상회담 결렬이 수행 또한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지 대통령의 수행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국회의 평양 동행이 필요하다면 정상회담 수행이 아니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의회 제정당 연석회의를 별도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는 이번 18일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 입으로부터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야기 온 세계에 이제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기 국회는 문재인 정책의 허상과 가오를 짚어내고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경제 실정의 원인과 실체를 드러내는 국회라는 점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겁니다. 민족사적 대인 남북관계 또한 분명히 중요하지만 경제사회복지, 민생,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책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국민 앞에 나와 질책을 받고 해초리를 맞아야 할 시점에 보따리 싸들고 평양으로 잠시 대피한다고 해서 그 정신이 대피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기가.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이라 해도 더 이상 국회를 부정하거나 그 권위를 훼손하려 하지 말길 바랍니다. 방북 수행단에 기업인 등 200명 시민 대체 도대체 정치권을 굳이 끌어들여서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는 뭔지 청와대는 그것부터 밝히십시오. 저는 끝으로 어제 통일부가 국회 비준 동의안에 따른 대전 이용 수배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청와대 정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과거 한미 방위비 협상에 참여했다 이면 합의 사실을 국회에 늑장 보고했던 강중국 전 주영 대사를 정부가 신뢰한 바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뒤늦게 징계의 배경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부가 반드시 국회에 숨김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반면 교사의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게 있다는 당전 주한미국 대사 사례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비용 축에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국회가 똑바로 비용 축에를 심사할 수 있는 의무를 정부가 임시방편적으로 쏘기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글로벌
신념과 가계, 국가부채 위험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는 15일로 10년을 맞이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미국 경제는 적극적인 친기업 정책으로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금리 인상 카드를 계속 안착받을 예정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장기간의 저금리, 저성장, 경제 구조 속에서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같은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또다시 위기 10년 주기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연거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폭락할 대로 폭락한 신흥국의 통화는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경장수지 악화까지 겹친다면 신흥국들의 연쇄 국가 부도 사태가 재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당국에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엑소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V자 경제 성장을 보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탈출 모범국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현재 한국 경제는 2%대의 저성장 늪에 빠져있고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와 생산, 소비, 고용 등 각종 경제 지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도처에서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습니다. 특히 8월 취업자 증가폭은 겨우 3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 7월과 8월 합쳐도 1만 명도 채 안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4년 8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59만 4천여 명이었습니다.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2009년 700조 원대였던 가계부채는 10년 새 1,500조 원으로 두 배 넘게 늘면서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 외관이 되었고 미국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도 날로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증하는 국가 부채도 큰 문제인데 재무제표상 국가 부채는 작년 말 1,555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1,500조를 넘어섰습니다. 국가부채는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일자리와 복지지출을 급격히 늘리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 10년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를 살릴 근본적 해법은 경제체질 개선과 함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선제적인 대응에 있다 할 것입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하며 부동산 등 비생산 부분에 과도하게 몰린 유동성을 산업 분야로 돌릴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적극 펼치고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세금 주도 분배 정책으로는 혈세만 쏟아붓고 경제 회복은커녕 나라빚만 잔뜩 늘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고
내부의 경제 위기를 해소하는 데 전력하기를 바랍니다. 대표님께서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 오늘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후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오늘 헌법재판 수장 질문에 있고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정치나 또 외교하고 통일 분야의 예정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지금 17일, 18일 날 경제 분야, 교육사회, 문화 분야 예정 질문이 있고 19일 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노동부 장관, 그리고 헌법재판관 청문회가 19일 날 5명이 예정이고 20일 날 여가부 장관 청문회가 예정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다음 주 일정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지금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기간 중에 청문회가 6명에 대한 청문회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청문회 내용 자체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것인지 또 한꺼번에 청문회가 다 몰려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청문회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상당히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정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11명의 청문회가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유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정기국회 초반에 총리 출장, 또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등 일정으로 인해서 대정부 질문이나 인사청문회에 대한 어떤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에 대정부 질문 또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석 이후에 다음 주 국회에 일정 잡혀 있는 대정부 질문에서 청문회를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불가피한 입장을 오늘 밝힙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입장을 가지고 국회 일정에 대해서 또 교수단체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기국회 초반에 일정이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많았습니다. 큰 상황들이 많아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한 언론의 지적 또 국민들의 우려 이런 것들을 우리 자유한국당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안상수 대결 질문 받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화와 참화까지 다뤄봤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200만 홍보수석은 당시 지금 집을 사면 낭패를 볼 것이다 하면서 정작 본인은 강남의 두 채의 아파트를 구입한 바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덕분에 장하성 실장의 강남 아파트는 지난 1년간 10억 원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 금수저 출신 장하성 실장의 말에 우리 국민들은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해라. 돈도 실력이다. 라고 하는 최순실의 딸 아래 흙수저 트라우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유라는 철부지 10대였지만 장하성 실장은 정책 사령탑이기 때문에 국민의 공분을 더한 거다. 장하성 실장이 모든 국민이 강남에서 살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는 억지를 쓴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학의 기초상식을 무시하고 임금마저 국가가 정하겠다는 좌파 사회주의 통제 경제 정책에 대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당연한 저항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어 시장은 참여자의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보다 항상 한 발 앞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를 과격하게 없애는 것도 시장의 불안 심리가 극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급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의 과열을 만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념에 집착한 소득주도 성장으로 시장을 이기겠다는 아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 한국 경제의 기반마저 허물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본인은 강남 아파트로 10수억 원의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하면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서 살 필요는 없다 하는 도덕성을 가지고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네. 박상도 의원님, 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자, 금전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탈핵에 걸친 위장전입 관련된 검증이 논란이 되니까 청와대에서 국회 또는 대법원 추천 후보자 검증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만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임명 과정에라도 적정 인사인지 적격 심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심사해서 거부할 수 있듯이 청와대가 비록 관여하지 않았다 하는 인사라 하더라도 법률한 거부처럼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청와대는 어제 윤하우석 헌재소장 등 청와대 인사 검증 대상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만 오늘 윤남수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앞두고 윤남수 후보자에게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을 언제 받았냐고 확인했더니 청와대 발표 한두 시간 전에 민정수석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하며 검증을 위한 사전질문서는 작성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전달받은 적도 제출한 적도 해당사항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의 경우는 2017년 5월 18일 조국 수석으로부터 통보받고 19일 대통령이 발표해서 하루 검증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17일 청와대의 사전질문서를 제출하고 8월 21일 지명 발표되었으니 이틀 동안 검증했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2017년 6월 6일 인사 통보받고 당일 청와대가 인사 발표해서 검증이 없었다고 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조재현 대법관은 청와대로부터 검증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고 발언한 바도 있었습니다. 인사 검증 관련하여 청와대가 제대로 직무를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도 않았으면서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서 마치 검증을 제대로 한 것처럼 언론에 알리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직무 검증과 관련된 시스템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법사위 김독 간사위원으로부터 위장전입 8번의 불명예를 포기한 것이고 현재 재판관 임명을 강행을 하고자 하는 이 정권의 불법법성에 대해서 기재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독입니다. 어제 법사위 연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저희 법사위에서
대통령의 공기 10대 배재원 씨를 대통령 6층을 끌어주고 월요일 이석태 후보, 어제 이원희 후보 다음 대학시간 탈세 위장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다 라는 저희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반응을 했고 조금 전 박상도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공직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조금의 틈만 보면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만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문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질문에 가셨던 이석태 재판관 후보가 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 군장 최고 등급인 국민훈장 무과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문의 과정에서 이석태 후보는 자기가 이 무과장 수여한 받는 사실을 수상한 그 전날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 무공화당 수상 절차를 이 정부가 당사자 모르게 진행했거나 아니면 공정성에 논란이 있게 되자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거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대한변협 추천기관인 대한변협에서 이석태를 추천을 하지 않았죠. 근데 법무부에서 민변 출신을 추천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석태가 추천되고 법무부는 내부 규정을 어겨가면서 법무부 내부에서 다시 추천을 하고 이석태가 결국 군장 수여자로 확정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석태 본인의 날인이 되어 있는 이력서, 공적 검증 동의서처럼 구속 서류들이 다 제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군장을 받는 전날 보도를 보고 군장을 받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정부가 과연 이제 군장까지도 공단을 하는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이석태가 이 정도로 정부와 긴밀한 특수한 관계를 갖고 있고 정치적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석태 후보에 대해서 저희를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답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사위에서 이틀간 진행되었던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는 대통령이 제시한 결격사위에 적합히 대당이 됩니다. 특히 이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상 초유의 인사대 청문 대상자 중에 초유의 8회 이상 전입이라는 사실까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강석호 대통령님의 말씀을 주어 이어서 가방 정용기 장소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인수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강석호 위원장입니다. 정부가 어제 말도 많고 칼도 많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과 비용 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허술한 비용 추계입니다. 철도 도로 현대화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판문점 선언 비준을 위한 비용 추계서에 내년 예상 비용만 담은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용 추계서를 내년 예산만 담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 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는 비준동의안 부대의견을 통해서 북측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또 분야별 남북간 세부합의 등을 통해 재정지원 방안 마련 이전까지는 연도별 비용 추계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비용 추계가 아니므로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용 측에서는 그간 정부와 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는 상당한 괴리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시티그룹은 얼마 전에 70조 8천억 원, 미래에셋대우는 112조 원의 비용 추계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핵화 주체의 모호성을 지적합니다. 정부는 비준동의안 내용에서 가항부터 아항까지 판문점 선언의 비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기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항마다 남과 북이라는 명확한 주체를 명시를 했지만 유독 비핵화를 기술한 아항에서는 남과 북이라는 주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올해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함이라고 모호적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등의 목적인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라는 본질을 비껴간 것으로 비준동의안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라는 신뢰를 담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단 한 번도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한 세간의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 사례입니다. 다음은 법률적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남북 간 합의서인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 동의한다면 남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위배가 됩니다. 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 대상은 조약, 즉 문서에 의한 국가 간 합의로 한정이 됩니다.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을 국가도 아닌 대상에 적용한다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사항입니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비용 추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비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4.27 남북정상회담과 5.16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6.12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비핵화를 약속을 했는데 이행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비준에 동의해주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약속 불이행에 명분을 주게 됩니다. 북한 비핵화는 전혀 진전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너무 앞서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누구보다 엄격하고 신중히 접근을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판문점 선언에 따른 비용 추계를 별도로 의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의 비용 추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추후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법안에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6일 날 당 소속 법안위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KBS, MBC의 직원들에 대한 이메일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에 기자들이 고발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압수수색도 하지 않는 이런 점들, 오히려 반대로 사측이 동일한 건으로 노조 위원장에 대해서 고소한 건은 피고소인을 고소하는 이런 현타 수사한 것을 지적하고 검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영등포 경찰서에서 드디어 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추가를 하겠다고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거는 남부지검의 담당 검사가 영장을 법원에 신청도 해보지 않고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의 사유가 뭐냐면 물적 증거가 있지 않기 때문에 기각을 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건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서 물적 증거가 부족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다는 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지난 9월 1일 날 소위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제2차 적폐물이 정치 보복에 나서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검찰까지도 전해져서 이런 일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 당은 별도로 우리 당 차원에서 고발을 진행을 하고 이 가방위의 국정검사뿐만 아니라 법사위 국감 과정에서도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KBS MBC가 백문뉴스와 정말 극도의 불공정 보도로 인해서 메인뉴스의 시청률이 정말로 뭐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는 1%대, KBS도 한 자릿수대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없이 경영수지 악화를 내세워서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하는 것을 공중파에도 허용해야 된다는 중간 광고 허용에 근거를 짚이고 방통위가 이에 화답하는 등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도의 불공정 방송을 하면서 중간 광고를 하게 된다면 시청자, 전 국민들이 공분을 하시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공정한 보도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회복된 이후에 중간 광고 문제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 전에는 우리 당은 이 공중파 공영방송의 중간 광고 문제에 있어서 결코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자격이 아니라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중대한 사실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에 발표한 의원님들께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절대 안 된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지만 그 이유 중에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말대로 하면은 그때에 마음 놓고 자식들을 아들을 보낼 수가 없어요. 분이 세 가지 발언을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영외는 물론이고 영내 군대 내에서 합의 군대에서 합의가 됩니까? 합의에 의한 동성애는 처벌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하나 헌재에서 전에 그 군대에서 역시 합의에 의한 동성애는 늘 처벌을 하는 거가 위헌이다. 아, 그게 합헌이다 라고 났더니 자기가 가장 아쉬운 게 그 결론이었다. 또 하나 너무나 이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무식한 발언을 했습니다. 에이즈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성애는 주가 아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보는 텔레비전 앞에서 이런 자기의 무지와 무식과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담함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손으로 햇빛을 가리는지 이거를 듣고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입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군대 내에 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되는 것은 아마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제가 짐작을 하는데 5년 동안 동성간 추행 사건이 101건인데 이거는 합의에 의한 합의하지 않은 거는 포함되지도 않았고요. 또 하나 이분이 이게 과학을 거부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최근에 아주 중요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이유건 간에 정부에서는 동성애와 에이즈를 연관시키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수십 년 동안 알았습니다. 동성애와 에이즈가 상관이 있다는 걸.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연구를 했습니다. 의사들이 7개 의과대학이 다 모여서 1,474명의 환자들을 조사를 했더니 93%가 남자입니다.
18세 미만은 포함되지도 않았고요. 뭐 더욱 놀라운 사건, 아, 사실이니까 93%가 남자인데, 1,474명의 3분의 2가 동성 또는 양성, 호모섹슈얼 또는 바이섹슈얼입니다. 가장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10대, 우리의 10대 남성들이 위험합니다. 이 말을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18세에서 19세만 또 뽑아서 봤더니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93%가 동성 또는 양성 접촉으로 병을 얻은 겁니다. 이런 걸 국가가 얘기를 안 하고 헌법 재판과 후보자라는 사람이 온 국민 앞에서 이런 소리를 떠들고 국민을 잘못된 자기 무지를 나타내고 이런 분은 절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한마디 한 김에 또 아까 이은혜 후보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딱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그 8번 위장병입한 원인에 대해서 말을 안 해서 다 궁금했는데 어느 그 기율이 올렸더라고요. 순회보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아, 그거 다 좋아요. 누구나 순회보도 있고 사랑도 있고 있는데 그걸 본인의 비밀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온 국민 앞에서 그런 거를 떠들고 마치 순회보로 위장수립하는 건 괜찮다. 그러니까 저 투기만 아니고 자녀 교육만 위해서는 나쁘지만 사랑 때문에 위장수립하는 건 괜찮다. 이런 또 잘못된 태도를 보인 거에 대해서 저는 또 여성으로서 참을 수가 없고 이분도 절대로 이런 거를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되고 기왕에 그러면 법을 고쳐서 교육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위장 도입하는 것과 투기를 위해서 위장 도입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법을 청와대에서 내던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해야지 매번 이렇게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위장 도입에 대해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8번 위장 도입한 사람조차 헌법 재판관이 되겠다고 나서는 걸 그냥 조용히 살면 되죠. 법을 저지르면 법을 어긴 사람은 벌을 받던가 조용히 살면 됩니다. 왜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국민 앞에 뻔뻔스럽게 나오는지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장님이신 권익대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산자위에서는 규제개혁에 관한 법률을 심사 중입니다만 규제개혁을 통해 육성해야 될 신산업이 기득권의 병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원격의료, 차량공유, 핀테크산업 이런 것들이 정부, 정부 여당의 해묵은 이념이나 기득권에 대한 옹호 때문에 진전이 없습니다. 이 규제들이 지금 고용이나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지만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미래 산업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특히 국내의 유수한 기업들이 국내 규제 때문에 신산업을 국내에서 하지 못하고 해외 투자에 나서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20일 일본 모바일 메신저 자회사 라인에 7천여억 원을 투자하고 또 현대자동차는 호주와 인도 차량 공유업체에 투자를 했습니다. 기득권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산업의 숨길을 터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정부 여당의 대대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패스문조 우리 국방위 강사님 바라보겠습니다. 예, 국방위 평일 일과 시간에 집단적으로 음주, 흡사를 한 국방부 직원에 대한 단호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지난 9월 6일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비롯해서 9명의 직원들이 신임 법무관리관 취임 각오를 다지고 부서 단계를 위해 1시 10분에 국방부를 출발해서 현충원을 참배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그 순간에 그 일을 한 대신에 식당에 소주 33병, 맥주 53병 음주를 하고 5시 반에 계산했습니다. 당시에 긴급사태가 발생하여도 음주량이 많지 않아 업무 지장이 없었다고 관계들이 해명하는 것이 과간의 과간입니다. 국가 공무원들이 평일 일과시간 중 대낮에 음주를 하면서 심각한 업무 기간 회의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올해 3월에 일하는 방식,
혁신 중추진 계획 알림 공문을 파달하면서 월 1회 2시간 내에 3시간이 각 실별로 실국장 책임하에 직원들의 단결 활동을 장려했다고 합니다. 결국 국방부 장관이 평일 업무 시간 중에 국방부 직원들의 단결 활동을 장려하고 음주를 용인했다고 이렇게 해명한 것이 다행히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9월 6일 회식 비용으로 154만 7천 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장병 격려비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인 복지 기금에서 장병 격려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국방개혁 2.0 회의 시 법무관리관은 200만 원의 격려비를 받았고 이 중에 154만 7천 원을 회식 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밝혔습니다. 국방개혁 2.0 회의와 장병 격려비는 전혀 무관합니다. 일반 병사들이 PX를 사용한 데서 발생하는 그 이용 등 수익을 재원으로 마련하고 있는 군인복지기금이 장병복지증빙이나 격려가 아닌 국방부 직원들 대납 음주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 눈높이, 공직자 눈높이, 국방개혁의 눈높이에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군인복지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 등을 포함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설득할 것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 기자 언론 대로 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대표님 마무리. 대표님 죄송합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 비준 동의안에 관해서는 강석구 위원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 계셨습니다. 관련해서 이 정부가 남북 협력 기금을 1조 977억으로 14%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협력 기금은 심의 과정이나 또 사용처에 대해서 국회의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이 남북협력기금 심사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가 추천하는 민간위원들을 심사위원으로 하자고 하는 법 개정안을 냈는데 통일부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내대표께 요청합니다. 정기국회 후반기에 예산 심의 과정에 있어서 남북협력기금 증액분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이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법 개정을 받아주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해서 이렇게 투명하지 않는 남북협력기금 그게 바로 판문점 선언 이행비용으로 다 여기에 위장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양의 들러리 소위 그 방문 요청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꽃할배 같은 신선함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는 오만한 비서실장의 말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은 의원총회에서도 밝혔고 평양에 들러리 방문을 하지 않겠다. 또 방문 목적인 국회가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발언이 끝난 뒤에 찾아와서 정중하게 설명해도 부족한 그 판에 청와대 비서실장은 마이크에 공개적으로 동행 요청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걸 당리당략으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난 4월 27일 김정은 위원장과 1차 판문점 회동 시 만찬이 있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만 쏙 빼놓고 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건 당리당략 아니었습니까? 또 그때 홍준표 대표와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를 빼놓는 것은 북한의 눈치 때문에 초청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당리당략 때문에 안 한 것인지 청와대는 밝혀야 될 것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수뇌부 사랑의 아름다운 추억과 민주화 투쟁은 문재인 대통령의 7대 인사제 원칙에서 예적 인정으로 단서를 달아가야죠. 그 단서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패배도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이런 후보들은 후보자 자격 자신들이 알아서 사퇴해야 합니다.
정부에서